시작합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대단한 제품을 와우. 소개하려고 합니다. 우리 시샤모. 아, 그 고소함. 알이 꽉 차서 막 입안에 씹으면 막 그 담백하고 막 고소하고 그 구워서 먹은 그 맛이 이 시샤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와우. 그 시샤모를 제가 왜 소개하냐. 저희 마케도 지상이 아이슬란드에 가서 직수입을 했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첫 번째, 시샤모는 국내에 여러 가지 그 사이즈들이 있어요. 사이즈를 불리우는 건 뭐 2L, 3L, 4L, 5L. 저희가 수입한 거는 바로 뭐야? 4L! 네. 일단 사이즈 비교를 해야 되겠죠. 와씨. 자, 고래, 고등어. 자, 다음은 3L과 4L 사이즈의 차이가 또 확연히 틀립니다. 자, 두 번째, 아이슬란드에서 갖고 온 이 시샤모 여러분들께 국내 최저가로 제공을 하겠습니다. 박수 안 해요? 네. 세 번째, 저희 제품 딱 보세요. 딱 보십시오.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차렷! 뭐니? 자, 저희는 고등 자세, 여러분들께 차렷 자세의 시샤모를 제공하겠다라는 거. 기존의 시샤모는 포장 자체가 한 번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. 25마리가 한 번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뜯고 나면 여러분들 한 번에 다 못 나가잖아요. 냉동에 또 보관, 또 나머지를 보관해야 되는데 또 공기 중에 마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뭐 냄새도 날 수 있고 또 요거에 또 송이가 또 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마케도리상 세심한 면이 있어요. 아주 그냥 채 팀장 같이 그냥 세심해요. 자,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. 이렇게 트레이로 다섯 마리씩 해가지고 다섯 개를 딱 모아놨어요. 오늘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식, 여러분들 튀김기만 있으면 시샤모를 딱 만들어낼 수 있다. 바로 조리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구워서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튀김기에다가 몇 분만 딱 튀기시면 바로 시샤모 구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나올 수 있어요. 먹기 전에 알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봐야 되잖아요. 우와, 알 부분만 제가 단면을 딱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와우, 와우, 여러분 그레이트합니다. 여러분들 시샤모, 여러분들 저희의 제품 이름 그레이트 샤모. 제가 여태까지 구워놓은 것만 먹었는데 튀겨놓은 것도 얼마나 또 맛이 있는지. 와, 이게 시샤모야. 야, 튀기는 게 또 맛있네. 담백하고 술안주에는 와, 제격이겠다. 아, 딱 좋아요. 다음 시간에도 신제품 나오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하고요. 시샤모 여러분들 꼭 한번 최저가로 구매를 하셔서 한번 구워보고 튀겨도 한번 보고 맛을 한번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.